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오늘은 요새 정말 핫한 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파운데이션 리뷰를 가져왔어요. 지금 이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인데 어떤가요? 제가 오늘 좀 붓는 날이어서 팅팅 부어 있는데, 자, 그러면 바르는 모습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요 네이처 리퍼블릭 파운데이션이랑 얇게 도포할 수 있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106번을 발라볼게요. 이 파운데이션 요새 진짜 유명하죠. 저는 총 4가지 색상에서 두 번째에서 핑크빛이 도는 무난한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피부톤이랑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낭에서 한번 찍었었는데 스펀지로 바르니까 그다지 좋은 느낌을 못 받아서 얇게 발리는 브러쉬로 다시 발라보려고 한국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라볼게요.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발라볼게요. 일단 피부 전체적으로 기초를 좀 무난하게 마무리한 정도고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거나 그렇게 마무리를 하진 않았어요. 또 베트남에서 발랐을 땐 선크림이 유분기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진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여서 오늘은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상태예요. 이쪽을 발라보겠습니다. 컬러는 21호가 쓰기에 무난한 핑크빛 베이스예요. 저는 이 제품의 특징을 잘 모르는데 일단 써봤을 땐 꽤나 촉촉해요. 광이 나잖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퍼프로 발랐을 때도 커버력이 높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요. 일단 좋았던 점이 밀착력도 괜찮았고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광도 예쁘고 커버력이 높은 건 아니지만 또 엄청 낮은 건 아니라서 잡티는 그냥 컨실러로 살짝만 가리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매끄러운 거 보이시죠? 매끄럽다 보니까 발림성도 부드러운 편이었어요. 아쉬웠던 점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이 좀 더럽게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스펀지로 두툼하게 발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지금 브러쉬로 다시 바르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이걸 사용했을 때 무너짐이 좀 예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품을 좀 두껍게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기초 제품과 잘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 파우더리한 걸 가져가지 않아서 유분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닐까 싶은데 역시 납작 브러쉬로 바르니까 얇게 바르기 정말 좋으네요. 요새 정말 로드샵 중에 괜찮은 제품들이 많아요. 이번에 에뛰드 쿠션도 한번 써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고 더 페이스샵 파운데이션도 괜찮고 이 제품이랑 더 페이스샵 제품을 비교해보자면 더 페이스샵이 일단 더 도톰하고 커버력도 높아요. 이거는 건성들도 사용 가능하다면 더 페이스샵은 건성했었을 때 살짝 매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피니쉬예요. 그래도 커버력을 더 우선시 여긴다면 더 페이스샵이 낫고요. 네이처 제품은 뭔가 피부랑 같이 융화되는 느낌이라면 더 페이스샵은 피부에 한 겹을 올리면서 매끈하게 보이는 제품이라서 좀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조금 더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이처 리퍼블릭 이 파운데이션이 낫고 나는 조금 더 매트하더라도 더 깔끔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더 페이스샵이 좋을 거예요. 근데 더 페이스샵이 조금 더 매트하다는 점, 저는 지성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건성분들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발랐고요. 이 브러쉬는 제가 되게 추천하는 브러쉬이기도 했는데 납작 브러쉬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납작 브러쉬보다 결이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지금 스펀지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납작 브러쉬 하나로만 결 없이 발랐잖아요. 깔끔하게 바르기 너무 좋고 일단 모공도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져요. 모공 브러쉬와 납작 브러쉬 합작이랄까? 모공 브러쉬의 그런 모공 메우는 느낌까지는 없지만 일반 납작 브러쉬보단 훨씬 더 매끄럽게 발립니다. 요 네이처 리퍼블릭 파운데이션이 조금 매끄럽고 발림성이 부드럽기 때문에 모공에 끼인다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피부색은 꽤나 화사하게 나왔죠? 뭔가 완전 화사하기보다는 뭔가 나스스러운 것 같아요. 나스처럼 자연스럽게 반톤 업되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오늘은 컨실러를 눈 밑에만 해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코옆이나 입 주변이 가장 많이 끼이기 때문에 컨실러를 바르면 이 제품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못할 수도 있으니 눈 밑에만 컨실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을 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갈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까먹고 컨실러를 안 발랐어요. 근데 밖에서 피부 표현을 보니까 확실히 매끈하니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10시간 그 정도 한번 테스터 해보고 코 옆이나 입 주변 피부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화장한 지 1시간, 2시간, 3시간 됐고
지금 화장한 지 8시 반이 지난 상태인데 수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제가 오늘 컨실러도 까먹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감이 뭔가 땡긴다거나 그런 속건조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거는 좀 피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엄청나게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아니라서 건성분들이 쓰셔도 딱히 속건조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스킨케어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느낀 건데 다크닝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오늘 선크림도 바르지 않아서 유무기가 많았던 기초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색이 살짝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 발랐을 때 화사함이 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 광이 자연스레 올라오면서 딱히 뭉침이나 무너짐이 크게 없어요. 그죠? 모공 부각도 없고 얼굴에 윤기가 그냥 자르르 올라오는 느낌인데 제가 이제 이 이마 부분을 보면 뭔가 살짝 시간이 더 지나면 뭉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8시간 반이 지난 상태인데 파우더나 프라이머 없이 이 정도 유지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입 주변을 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주름에 끼는 느낌이 있고요. 아무래도 턱 같은 데는 열도 워낙 많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살짝 제가 이마에서 말했던 뭉침 현상이 살짝 있어요. 근데 과하지 않습니다, 전혀. 좀만 더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모공끼임이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과 비슷하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지만 제가 최근에 잘 썼던 이런 윤광 나는 제품 중에서는 랑콤 땡미라클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랑콤 땡미라클이 지금 바른 네이처 리퍼블릭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광이 조금 더 많이 도는 편이고 네이처 리퍼블릭은 그에 비해서 약간 약한 광이지만 커버력은 랑콤보다 있다는 거. 그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해봤을 때 크게 다른 단점은 없지만 다크닝이 조금 있다는 거. 무너짐도 정말 깔끔하고요. 맨 처음에 발랐을 때 말했던 것처럼 발림성이 굉장히 균일하고 촉촉하게 바를 수 있어요. 근데 얕은 잡티는 가려지겠지만 큰 잡티가 가려질 정도로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커버력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커버력이 많이 높지 않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짐이나 끼임 없이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건성, 중성, 지성 모든 피부들이 자연스럽게 좀 가볍게 쓸 파운데이션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커버력을 원한다 싶으신 분들은 더 페이스샵 제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조금 흉터가 있는 지성분들이 많잖아요. 뭐 지성인 제가 썼을 때 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었는데 확실히 커버력 같은 건 높지 않아서 좀 더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을 찾을 때는 이 제품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사용할 것 같아요. 색상은 엄청 다양했던 건 아니지만 21호 분들이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파운데이션이에요. 유분기가 엄청 많은 지성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건성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짧은 리뷰, 간단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세일할 때 하나쯤은 구매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크닝만 신경 쓰는 거 아니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또 궁금한 파운데이션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